경북 안동에는 글로벌 햄버거 프랜차이즈 맥도날드가 없어서 이웃 도시인 경북 구미까지 가기도 한다는데요. 이를 통해 지역의 소멸 위기 양상과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안동 MBC 이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동의 한 중소기업 사무실, 직원 평균 연령이 32살이 채 안 되는 청년 기업입니다. 이 회사 직원들은 주기적으로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를 구입하러 구미 원정길에 오릅니다. 구미나 제일 가까운 게 아마 구미 같아요. 구미 가서 뭐 패스트푸드 사서 직원들한테 주고 간혹 사다 주면은 직원들도 좋아하니까. 직장 때문에 김천에서 안동으로 이사 온 워킹맘 임민아 씨도 안동에 맥도날드 체인점이 없어 아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맥도날드에서 뭐 맥모닝 세트 먹으면서 여유를 즐기고 했었는데 또 애들도 해피밀 세트 먹고 싶다는 뭐 그런 얘기를 종종 하기 때문에 신랑이 퇴근길에 사오기도 하고 그래요. 다양한 프랜차이즈 햄버거 매장이 경북 북부에도 많지만 글로벌 햄버거 프랜차이즈의 원조격인 맥도날드 매장은 한 곳도 없습니다.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맥도날드 매장이 도대체 언제 생기냐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옵니다. 이러한 아쉬움은 맥도날드 안동점이 양복점이 위치한 이곳에서 2003년까지는 영업을 했기 때문에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안동점은 경북 북부 지역에서 유일한 맥도날드 가게였습니다. 당시 점주는 고인이 돼 정확한 폐점 이유를 알긴 어려웠습니다. 수입이 이제 자기한테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게를 그만둔 것이지 무슨 정치적인 의미로 효순, 미선 뭐 그런 사건 때문에 이것이 없어졌다 그건 아니에요. 맥도날드가 경북 북부 지역에 재개장할 가능성은 없는 걸까? 한국 본사에 직접 물어봤더니 현재 안동시 내 입점을 고려하고 있다며 적절한 부지를 찾는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맥도날드만큼이나 젊은 층의 인기지만 역시 안동에 매장이 없는 서브웨이 측에도 같은 문의를 해봤습니다. 예전부터 안동과 경북 북부 지역에서 예비 가맹주의 문의는 많았다며 계약을 위한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을 시도했다가 포기한 사업자들도 있었습니다.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지만 프랜차이즈 주 소비층인 청년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 안동에선 수익을 장담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놨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구수가 있어야 글로벌 프랜차이즈점이 들어올 수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취재진은 구미에 위치한 서브웨이를 방문하는 고객의 연령과 고객의 수를 직접 세어보기로 했습니다. 서브웨이는 젊은 여성이 주 타겟 소비층이어서 맥도날드보다 입점 기준이 더 까다롭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 동안 2분의 1명꼴로 찾았는데 70% 이상이 여성이었고 이 가운데 대다수가 20에서 40대에 집중됐습니다. 매장이 위치한 구미시 송정동은 여성 인구 1만 천여 명 가운데 20대 이상 40대 이하 비율이 40%에 육박합니다. 특히 국가산업단지가 가깝고 대학병원이 위치한 탓에 유동인구가 많은 점도 이 동네만의 특징입니다. 단순 우리 지역에 맥도날드가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맥도날드 입점이 인구 문제와 직결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맥도날드와 서브웨이의 입점 여부는 결국 해당 지역의 인구 구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가 많아야 매장이 들어올 수 있는데 거꾸로 맥도날드 입점이 자꾸 미뤄진다는 건 결국 청년들이 우리 지역을 앞으로도 계속 떠날 것으로 시장에서도 예측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안동에는 맥도날드 매장이 왜 없냐는 지역 청년들의 푸념을 예사로 지나칠 수 없는 이유기도 합니다. 패스트푸드는 그 몸에서 안 좋은데 그런 게 왜 필요하냐고 얘기하시지만 서울이든 경기도든 대구든 거기서 항상 먹던 거를 여기 와서도 그냥 편하게 먹고 싶은 것뿐이죠. 대구나 서울로 가지 않아도 지역에서도 최소한 소비 트렌드를 즐길 수 있어야 지역 청년들의 고향 탈출을 조금이라도 돌려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안동 MBC 사소한 뉴스 이도훈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